오리지널 세 개랑 바나나 하나.
여기다가 덧니를 할게요. 어제 콘치즈가 나오자마자 더 나왔어. 뭐 안 좋게 했는데? 흑인자랑 피넛. 피넛?
연하게 그렇게 티셔츠로 만든 수정 어울릴까요? 네. 23,000원 될 때 도와드릴게요. 7인분 혹시 잡수했어요?
Thank you.
안녕하세요.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회전 되고 마지막 때 소리 들어진다. 그래서 빈폰께서 결제하고 앞으로 같이 넣으세요. 아, 설계도 맛있고 설계해도 맛있고 원래 주파수 맞죠? 네. 그것도 같이 서로 같이 가야 돼. 일단 소주가 시간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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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입장까지 지하철 하나 어 그러네 밑에 있었구나. 알탕 그 버터를 엑설런트 엑설런트 사실 나도 못해. 오빠 잘 자르는 편이었던 거야. 오 무너진다.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이게 그냥 크림이 아니고 이거 네. 생크림이라고 하셨나? 아니 이게 생크림 과일. 이게? 네. 아~ 진짜 완전 거든. 크림 같이 생겼어. 오 떨어진다. 아 이거 시나몬을 뿌리니까 모양이 안 흐트러져. 아 그런 거야? 일단 먹고서 얘는 잘라야 될 것 그래, 같아. 그래, 아 그래. 저희는 이렇게 매일 한 세네 번 정도 그냥 그때그때 이제 뭐 점심시간이나 뭐 이럴 때 저녁시간 때 이제 몰릴 때 쓸 양 정도만 만들어서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남을 수도 있으니까 반죽이 저희가 이제 야간에는 반죽을 다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까운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손님들한테도 좀 신선한 반죽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귀찮다기보다는 손이 많이 가도 한번 칠 때는 그냥 딱 적당량만 쳐놓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플을 사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게 브라운 치즈가 되게 저희가 냉동을 해놔서 이제 드실 때 녹지 않도록 치즈는 보통 녹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길쭉하게 뽑아드리면은 양도 딱 입에 들어왔을 때 많고 짠맛. 이게 약간 짭조름한 맛에 이제 생크림의 달달한 맛이랑 그걸 또 와플 빵이랑 같이 이렇게 해두니까 저희가 근데 이게 저희가 생크림을 또 많이 발라드리는 만큼 치즈도 좀 많이 이렇게 뿌려줘야지 같이 맛이 어우러지잖아요. 그래서 카라멜 소스랑 같이 해서 대표적인 이제 브라운 치즈 와플에서 카라멜 와플에 치즈를 이렇게 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일반 생크림이 아니어서 많이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맛을 보고. 근데 저희가 이제 요거트 약간 맛이 나는 시큼한 맛으로 한 거여서 뭐 색깔도 이쁘고 또 맛도 이제 일반 생크림이 아니라 특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냥 시그니처 메뉴 같은 느낌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그래도 하나씩은 꼭 주문해 주시는데 생크림 치는 것도 좀 다른 거랑 좀 많이 다르고요.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 색감이 저희 가게 간판 앞에 보면은 빨간색, 뭐 분홍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해놨는데 그거 조금 본 따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맛을 엄청 궁금해하고 시키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뭔가 파란색에서는 뭐 무슨 맛이 날까, 뭐 빨간색 뭐 여기서는 뭐 딸기 맛인지 뭔지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냥 일반 생크림 예, 요거트 맛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래도 가게 이렇게 좀 가게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좀 먹기 좋게 많이 펴버려드리고 또 많이 찾아주시니까 그만큼 또 많이 더 발라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그 돼지바 아이스크림 하는 건데 돼지바 사장님들이 다 여기엔 뭐가 들어가냐 진짜 돼지바 맛이 많이 난다고 리뷰를 많이 남겨주세요. 진짜 돼지바랑 똑같은 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과장을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진짜 원래 이만큼씩 많이 넣어야 진짜 돼지바 맛이 나서
저희가 이제 와플을 할 때 이렇게 딱딱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손님한테 갔을 때 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와플이 이제 완성되는 건데요. 저희 가게에 이제 생크림 묻고 더블로 가라고 이제 진짜 정말 생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잼 같은 거는 너무 달고 싫어서 그냥 생크림의 특유의 그냥 단맛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주문해 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바를 때 아 이거를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되게 폭발적이어서 저희 가게에 이제 500원만 추가를 하면 저희는 이제 생크림 묻고 더블로가 해서 되게 많이 발라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고객님들이 이제 배달의 민족 어플이나 이런데 리뷰를 남겨주신 걸 보면은 아 뭐 진짜 정말 비주얼적으로 너무 좋다 아니면 집에 남아있던 빵도 같이 생크림에 찍어 드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앞전에도 말했다시피 뭐 이렇게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니까 또 저희도 이렇게 생크림 이벤트성으로 해서 되게 많이 발라드리는데 네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정말 약간 손님한테 장난치는 것 같게 생각도 처음에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많이 주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항상 이렇게만 주문을 하세요. 아 근데 최대한 좀 응집되게 발라드리거든요. 저희도 막 요즘에 어디 가서 보면은 막 양이 진짜 많거나 아니면 정말 맛있거나 정말 이쁘거나 할 때 사람들 사진을 되게 많이 찍는데 저희는 이제 생크림 묻고 더블로 가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게 또 다른 재미가 또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 들어오면은 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한 고객님이 이제 뭐 생크림 묻고 더블로 가를 한 4개 정도씩 주문해주시면 거의 이제 생크림을 또 다시 쳐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이 정도 이렇게 전화드리거든요. 그래서 딱 집에 도착했을 때, 딱 이렇게 열었을 때 뭔가 생크림 핵폭탄이 나온 느낌으로 컨셉을 잡아서 해드리거든요. 또 항상 무슨 와플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생크림 이렇게 딱딱딱 위에 표시로 해서 알아보시기 편하게.
안녕하세요. 생크림 오레오야? 그냥 오레오. 3,000원. 네.
딸기 케이크는 치즈 크림하고 생크림하고 같이 넣고. 깊어지라고 딸기 시럽 살짝 올리고요. 치즈 케이크. 여기 코코아 가루 좀 올리고. 와플 한 두 개인데 지금 하나 좀 메뉴 고르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아 아니 아니 죄송해요 생딸기 소프트 아이스 이 뉴텔라가 아주 인기가 좋아요. 외국인들이나 젊은 층들한테는 정말로 인기가 좋아요.
올라왔어요. 3분이 좀 나와요. 나오는 건데 나중에 한번 더 그대로 끼주시면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이 많이 나가요. 바닐라 하나, 딸기 하나.